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주민 11명이 숨졌습니다. 미국과 독일 등 서방 진영이 막강한 화력의 탱크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지 불과 하루만으로 보복 공격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젤린스키는 무기 추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박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택이 흉측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키이우 외곽의 민가가 러시아의 공습을 받은 겁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동시다발적으로 공습을 벌이면서 주민 1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자포리자 등 일부 지역에선 기관시설이 공격받아 전기가 끊겼습니다. 유네스코가 위험에 처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항구 도시 오데사에는 프랑스 외무장관 방문 직전 러시아 폭격이 쏟아지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미국과 독일 등이 우크라이나에 탱크 지원을 결정한 다음 날 벌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민간인 피해까지 막진 못했지만 러시아 미사일과 드론을 요격했다며 서방의 무기 지원이 계속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독일에 이어 다른 나토 회원국들의 탱크 지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장거리 미사일과 전투기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